안녕하세요. 인류와 동물의 이야기를 전하는 동물 전문 작가 이강원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선물 몇 번씩은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죠. 오늘은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펫클래스답게 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란이 고려에 선물한 낙타 이야기, 두 번째는 시추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라싸압수 이야기, 세 번째는 영국군이 중국의 궁궐에서 약탈한 패키니즈 이야기, 네 번째는 서태후와 패키니즈 이야기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통해 받는 사람과 친해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물이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 평소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맞춤형 선물은 선물의 힘을 최대화시킵니다. 하지만 받는 이들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나 받기 어려운 상황에 선물을 보내면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에는 무엇보다 타이밍과 물품 선정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선물로 동물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어렵고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물을 동물로 정할 경우에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10세기 동물을 선물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선물을 보낸 쪽은 신흥 군사강국인 거란이고 이를 거부한 쪽은 신흥 제국인 고려입니다. 10세기 초 거란의 진랄부 추장이던 야유라보기는 흩어진 거란인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통일합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에 나서게 되죠. 926년 아래를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제국을 꿈꾸던 거란은 중국 대륙 정복을 위해 주변 정리에 착수합니다. 특히 강한 군사력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배후를 칠 수 있는 고려를 매우 경계합니다. 고려와의 관계 개선이 시급했던 거란은 아주 큰 규모의 사신단을 꾸리고 많은 선물을 펼칩니다. 당시 고려의 국왕은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942년 거란 사신 30여 명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개성에 입경하게 되죠. 그런데 선물에는 고려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큰 동물인 낙타가 있었습니다. 당시 거란 조정은 고려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낙타를 선물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낙타는 초원 사막의 유목민에게는 생활 필수품이죠. 하지만 이는 온전히 거란의 입장에 불과합니다. 고려에는 낙타가 필요 없습니다. 농업국가인 고려의 산업과 기후를 고려하면 고려에게 필요한 동물은 소와 말이 됩니다. 고려 기후에도 맞지 않고 더구나 덩치까지 큰 낙타는 거추장스러운 동물일 뿐입니다. 결국 거란의 사신들을 아주 먼 외딴 섬으로 귀향을 보내고 말죠. 선물로 가져온 낙타 50여 마리는 개경에 있는 만부교에 묶여서 굶어죽어 버리고 맙니다. 이후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고 말죠. 말티즈, 푸들, 시추는 동네 공원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매우 친근한 강아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다소 결이 다른 외모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중국 부호층들이 많은 사랑들을 받았던 시추가 되죠. 진돗개처럼 보통의 개들은 늑대같이 주둥이가 깁니다. 하지만 시추의 주둥이는 짧고 코는 납작합니다. 해부학적으로 두개골의 길이보다 주둥이의 길이가 짧습니다. 시추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개를 단두종이라고 합니다. 동북아시아에는 시추를 포함해서 소형 단두종들이 더 있는데요. 중국의 패키니즈, 일본의 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추, 패키니즈, 칭. 이 세 견종 모두 티베트의 사찰에서 승려들이 키우던 티베티안 스파니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추에게는 독특한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중국 황제에게 라싸압소를 헌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와 황실에서 키우던 패키니즈 사이에서 이세견인 시추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황제에게 바치는 선물을 헌상이라고 합니다. 라싸압소는 티베트에서 중국 황실에 보내는 선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라싸압소는 라사와 압소를 합친 이름입니다. 라사는 현재 중국 시장 자치주의 주도입니다.
달라이라마가 대대로 살던 도시였죠. 라사는 신의 도시라는 뜻이기도 하죠. 라사 압소에서 랍소는 티베트어로 염소입니다. 염소의 턱 밑에 수염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과거 티베트인들은 라사 압소의 털을 그렇게 만들어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라사 압소는 라사에서 키우는 염소 특수염을 한 개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예로부터 티베트인들은 라사 압소를 영험한 기운을 가진 신성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마귀를 쫓아낸다는 축사의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죠. 신성한 동물로 여겨진 라사 압소니까 중국 황제에게 바치는 진상품 명단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라사 압소는 티베트를 대표하는 고귀한 선물이었죠. 티베트인들에게 라사 압소를 마귀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영험한 개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우리 조상들은 삽살개를 그리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삽살개의 살은 나쁜 기운을 뜻합니다. 애군이죠. 삽은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 없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삽살개는 애군을 없애는 개라는 뜻이 되죠. 삽살개나 라사압소가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영험한 기운을 가진 특이한 개라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니까요. 그냥 재미있는 전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키니즈는 티베트의 라사압소와 함께 시추의 조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페키니즈는 시추보다 더 뚜렷한 단두종이죠. 더 짧은 주둥이야. 마치 눌려있는 듯한 코가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키니즈는 중국 황실 등 특권층 아주 일부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거래할 수 있던 동물이 아닙니다. 황제가 키우던 페키니즈는 주인인 황제가 죽으면 순장까지 되었습니다. 살아서 모신 황제를 죽어서도 모시라는 뜻이죠. 그만큼 페키니즈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황실에서 금지 옥엽처럼 키웠던 페키니즈도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외부로 유출되게 됩니다. 그 계기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1840년 영국은 청나라의 강력한 마약 단속 때문에 아편 무역에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여러 핑계를 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아편 전쟁의 서막이 되죠. 물론 최신 함정과 무기로 중무장한 영국이 전쟁에서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했던 만큼의 실익은 거두지 못하게 되죠. 전쟁까지 이긴 영국의 불만은 아주 커지게 되죠. 마침내 1860년 영국은 다시 칼을 뽑아듭니다. 이번에도 명분은 약했죠. 청의 관원이 마약 운반선인 에로우를 단속하던 과정 중에 영국 국기를 훼손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영국은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20년 전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영국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죠. 프랑스 신부 피살 사건을 구실로 프랑스까지 끌어들입니다. 2만 6천 명이나 되는 대규모 연합군을 꾸려서 영불 연합군은 베이징을 향해 진격합니다. 청은 당시 극심한 내전 상태였습니다. 1850년 발발한 태평천국의 난, 1854년 시작된 영군의 난으로 많은 백성들이 이미 희생되고 있습니다. 결국 베이징은 외적의 손에 함락되고 맙니다. 당시 황제 한풍제의 신하들은 영국군이 페키니즈를 노획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페키니즈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아서 영국군의 포로 신세가 됩니다. 영국군의 수중에 넘어간 페키니즈는 모두 5마리였습니다. 그 중에서 4마리는 2명의 영국 귀족들이 2마리씩 차지합니다. 나머지 수컷 1마리는 영국군 던 중이라는 사람의 몫이 되고 말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놀라운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징기한 동양의 개를 자신의 황제인 빅토리아 여왕에게 진상한 것이죠. 좋지 않은 과정을 거친 페키니즈를 영국 여왕이 선물 받은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닙니다. 하지만 애견가로 소문난 빅토리아 여왕은 선물을 받고 이 개를 키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장교는 여왕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것이죠. 선물의 품목은 정말 잘 선정한 셈입니다. 라사압소와 마찬가지로 페키니즈도 나쁜 기운을 없애는 아주 영험한 개로 알려졌습니다. 페키니즈의 국외 유출로 페키니즈에 대한 외국인들의 흥미와 수요가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중국은 그런 흐름에 맞춰 페키니즈를
민간 외교 사슬로 아주 잘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지는 패키니즈 이야기도 아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중국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 바로 서태후입니다. 서태후는 화려한 명성과는 달리 황제의 정비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한풍제의 후궁인 귀인으로 입궐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고 나중에 동치제가 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의비로 진급하게 되죠. 일종의 내부 승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동치제가 6살이 되었을 때 남편 한풍제는 러허의 행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태후는 어린 아들 대신 중국을 통치하는 섭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그녀의 차지가 되죠. 권력의 화신으로 유명한 서태후는 애견가로도 명성이 아주 자자했는데요. 특히 서태후는 패키니즈를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태후는 주요 미국인들에 대해 패키니즈를 이용한 선물 공채를 펼쳤습니다. 명단에는 제26대 미국 대통령인 시어도 루즈벨트의 딸인 앨리스 루즈벨트 롱워스도 있고요. JP모건의 설립자이자 유명한 은행가인 존 피어폰트 모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태후의 패키니즈 선물 대상 명단을 보면 사람을 보는 그녀의 안목이 상당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개는 인간과 가장 친밀도가 높은 동물입니다. 아마 동물 중에서도 개는 호불호가 가장 적은 동물일 겁니다. 그래서 종종 개는 오래전부터 선물로 활용되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패키니즈는 예로부터 중국 황실에서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평민이나 외국인들은 구경조차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독특한 외모와 함께 마귀를 없앤다는 아주 신비로운 전설까지 있었으니 개를 좋아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키우고 싶은 대상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패키니즈를 누구나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비롭고 특이한 외모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전문 작가 이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